네,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지금은 약한 빗방울 정도지만 낮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는데요. 앞으로 해안 지역에 20에서 60,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.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고요. 다행히 오늘과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17도 내외,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부지역은 종일 19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남부지역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.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산간에는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삼척도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. 기온은 평년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.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. 이 돌풍을 동반한 천둥, 번개가 치는 해역에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